샌드위치 너무 궁금하다. 저는 이제 닭가슴살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닭 안심. 부드럽지 않아요? 저도 가슴보다는 안심이죠. 닭고기 약간 잡내를 없애주는 거죠. 추가 소금도. 와 맛있겠다. 어? 이거는 나도 우리 아들한테 좀 해줘야겠다. 아보카도도. 아보카도도. 아 슈퍼푸드잖아 슈퍼푸드.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많아서 정말 건강에 좋죠. 맛도 해봐야지. 과카몰리. 과카몰리 나 너무 사랑해요. 맛있지. 근데 저는 과카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. 아보카도랑 양파. 이게 적양파를 써가지고 양파 향을 조금 이렇게 매운맛보다는 향으로 네. 이제. 아보카도 먹어야 들어가야지. 잘 익었네요. 어, 진짜 잘 익었다. 진짜 잘 익었다. 그리고 저희가 콩을 되게 좋아해서 레드콩도 되게 좋아해요. 나도 레드 저거 콩? 너무 발상소스하고 레몬즙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올리브 매실청도 좀 넣고 후추, 소금 다음 레몬은 안개를 지금 저렇게 만들면 저게 약간 샐러드처럼 돼요. 약간 망고 샐러드 같은 그런 느낌. 일단은 소스를 이제 병아리 콩을. 아 병아리 콩. 아, 병아리 콩 통조림이 있구나. 병아리 콩이 약간 밤 삶은 것 같아서 고소한 거 많아요. 아 맛있죠 병아리 콩. 제가 콩 마요네즈도 한번 만들어봤어요. 콩 마요네즈? 저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삶은 통조림이니까 통조림 하나를 넣고 그 설탕을 저당으로 저는 저당으로 써서 오 괜찮다. 야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. 야 이거 맛있겠다. 병아리콩 마요네즈. 와 보통 마요네즈 먹으면 조금 살찌는 느낌 막 그런데 이건 진짜 건강한 마요네즈 느낌이야. 아, 저거를 발라주나요? 아~ 잼처럼 버터 대신에. 아~ 아~ 버터 대신에 저렇게. 이거 진짜 아, 맛있겠다. 아, 이거 너무 맛있다. 이건 요리인데? 아, 저거 맛있겠다, 진짜. 진짜 이런 탄단지를 많이 신경 쓰셨어요? 저는 진짜 신경 많이 써요. 네.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. 너무 궁금하다. 아, 그때 그 비타민 열매. 아, 이걸 잘 활용하시네. 항산화 비타민 A, C, E가 되게 많고 비타민 C는 오렌지의 3배? 비타민 E는 레몬의 15배 이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블루베리보다 16배나 많아가지고 알룰로스라는 그 약간 단맛을 주는 게 있어요. 그걸로 해서 청을 제가 한번 담가봤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저게 끝이 아니고 저기를 좀 더 개발을 했죠. 아하, 아직 끝이 아니다. 자몽.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굉장히 상큼하고 쌉싸름한 그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죠. 맞아. 아 같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새콤할 것 같아요. 자몽과 비타민 열매.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. 아 여기서 걸러가지고 물만. 어 색감 너무 잘 나왔습니다. 녹차? 녹차? 녹차 진짜 좋죠, 몸에.
일단 녹차에는 카테킨 성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정말 좋죠. 맞아요. 네. 건강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녹차랑 비타민 열매랑 같이.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. 아, 비타민 열매, 녹차. 대쉬. 손맛도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. 저건 진짜 뭐 아셔보고 싶다. 그쵸? 다이어트 살도 안 찌겠다, 저건. 어, 진짜. 제로 비타 그린티.